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. 집은 빈집인데 여기다가 농사는 하시네. 오셔갖고 네, 농사는 해요. 야, 집 멋있다 그죠? 완전 빈집은 아니구나. 네, 가끔씩 오셔갖고 농사는 하시는 것 같아요. 마루도 옛날 그냥 그대로네, 그대로. 요거는 샤시를 했네, 그죠? 현대식으로. 옆집도 이거 여기는 완전히 비었네, 그죠? 옆집은 마루 다 망가진다. 옆집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런 집도 관리를 안 하니까 이 뭐 마루에 마루가 이게 불에 탔다, 그죠? 이거 아 이게 불 때다가 어떻게 해갖고 탔는가 봐. 아, 저 옆에 보면은 사당 같은 게 있어요. 사당을 보고 갈게요. 네, 오늘 날씨가 바람도 좀 많이 불고, 네, 날씨가 좀 추워요. 아, 이게 사당이네, 사당. 저것도 사당 같고, 그죠? 사람이 사는 집 같지는 않고. 사당 맞네. 네, 이것도 사당이고. 네, 이거 동네 사당 같아요, 보니까. 이 집도. 저것도 사당이고. 어우, 뭐야. 바람이 점점 더 부는 것 같은데? 오, 뭐야. 이 집은 집이 약간 옆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. 네. 아이고, 야, 이렇게 좋은 집을 갖다가 그냥. 야, 대박이네, 그죠? 이 마루 같은 거 관리를 안 하니까 다 망가지잖아요. 그리고 좀 전에 이 옆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좀 하니까 괜찮은데 이 집은 뭐 네,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야 이거 뭐 집이 다 망가진다. 다 망가져. 네. 집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.
문짝도 덜렁덜렁하고. 연통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저기가 보일러실 같은데. 아, 이거 뭐. 이 개굴 같은 집이 이게 다 망가지고 있네. 이런 집들은 더 망가지기 전에 손을 봐야 되는데, 그죠? 네. 마당에 수도도 있고. 기름 보일러가 들어가 있네. 기름 보일러 있고. 이게 가정집이 아니고 제실인가? 예, 여기 볼 때는 부엌이 없는데요. 제실 같은데. 그죠? 부엌을 다 없앴나? 없애진 않았을 텐데. 제실인가 봐, 이게. 가정집이 아니고 제실인가요, 여기에?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나? 아, 이거 뭐. 네, 다 망가졌잖아요. 다 망가졌어요, 여기. 이미 문이 잠긴 것 같은데? 문이 잠긴 것 같은데요. 제실이 아닌가 본데. 여기 보면 또 그냥 개인주택 같고, 그죠? 문 소리가 아주 그냥 예술입니다, 예술. 드럭. 여기는 제실. 그러니까 문이. 이게 집이 지금 넘어가는지. 이 문도 잘 안 열려요, 지금 이게. 참. 알 수 없어요, 그죠?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여 옆에 집도. 예. 네. 지금 빈집 같아요, 보니까. 현재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. 예,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예,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